구독자 여러분, 지금 수국의 꽃을 보고 계신가요? 그런데 저는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좋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눈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의 눈에는 수국의 꽃이 보이지 않을까요? 정말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필입니다. 오늘은 꽃을 꽃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글픈 사연이라는 소주제에 수국 속에 숨겨진 비밀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수국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의 생태적 특성과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국의 생태적 특성을 알아보면 수국은 범애귀과의 낙엽 관목으로 아시아가 원산지이며 반음지 식물로 비옥하면서도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한 포기에서 갈라져 나오는 어린 가지는 녹색을 띠며 잎은 마준하고 약간 두껍고 매끄러우면서 광택이 나며 긴 타원형 또는 거꾸로 된 달걀골로 길이는 8 내지 15cm이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삼각형 모양의 예리한 톱니가 있습니다. 꽃은 중성화로 6, 7월에 피는데 10에서 15cm 크기이고 꽃받침 조각은 4, 5개로 꽃잎처럼 생겼으며 꽃잎은 처음에 필 때의 색과 나중에 질 때의 색이 다르고 꽃의 수술은 10개 정도이며 암술은 퇴화되어 있으나 암술 때는 3 내지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수국에 숨어있는 비밀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밀은 우리가 꽃처럼 보이는 풍성한 꽃은 꽃이 아닙니다. 제가 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4, 5개의 꽃잎처럼 보이는 것은 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꽃받침입니다. 그럼 꽃은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꽃은 4, 5개로 된 꽃받침 안쪽을 자세히 보면 작은 깨알만한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진짜 꽃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꽃이 핍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것이 꽃이 아니라고 하니 황당할 텐데요. 식물학적으로 보면 꽃이 아니지만 예쁘게 보이니까 꽃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오늘은 저도 계속 꽃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꽃 색깔의 변화인데요. 수국의 꽃은 흰색에서 청색, 붉은색 등 다양한 색으로 변하는 카멜레온 같은 식물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토양이 강한 산성일 때는 청색을 많이 띠게 되고 알칼리 토양에서는 붉은색을 띠게 되는 재미있는 생리적 특성을 갖는데요. 일반적으로 꽃이 피기 시작한 초기의 수국은 녹색이 약간 들어간 흰 꽃이었다가 점차로 밝은 청색으로 변하며 나중에는 붉은 기운이 도는 자색으로 바뀌는데 토양의 성분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즉, 자체적인 색소에 의해 꽃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토양의 환경에 따라 변하므로 고정적인 특정색을 내려면 토양관리를 잘하거나 첨가제를 뿌려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국꽃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분은 델피단인이라고 하며 수국을 재배할 때 꽃색을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토양에 첨가제를 넣어 원하는 색으로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수국은 암술과 수술이 정상적이지 못해 꽃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모든 식물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수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수국의 작은 꽃을 보면 암술은 퇴화되고 수술만 있는 것이 무성화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국이 무성화만 가지고 있는 이유는 수국은 산수국을 개량하여 만들어낸 식물로서 산수국은 유성화인 작은 꽃들이 가운데에 몰려서 피고 벌과 나비를 유인하기 위해 그를 둘러싼 가장자리에 무성화가 피는데 이러한 야생 산수국의 유성화를 없애고 무성화만 남게 개량한 것이 수국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없다 보니 번식은 삼복이나 분주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수국과 유사한 식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한 산수국이 있는데 산수국은 유성화가 작기 때문에 벌과 나비를 불러모으기 위해 가짜 꽃인 무성화를 달고 있는 것이며 이 산수국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25번째 영상인 산수국의 놀랍고 신비로운 비밀 이야기를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꽃 모양이 수국과 유사한 불투화라는 식물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국의 한 종류로 알고 있지만 불투화는 인동과에 속해 범위귀과의 수국과는 완전히 다른 식물입니다. 그러나 흰색의 수국과 불투화는 꽃이 매우 흡사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잎 모양을 살펴보면 수국은 끝이 갈라지지 않은 깻잎 모양이지만 불투화는 중도에 세 갈래로 갈라져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수국은 산수국의 유성화를 없애고 무성화만 피도록 개량한 것이고 불투화는 백당나무의 유성화를 없애고 무성화만 피도록 개량한 것입니다. 수국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봅니다. 옛날에 국이라는 처녀와 수라는 총각이 있었는데 수를 사랑하는 국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항시 수를 쫓아다녔지만 수는 국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했다. 하루는 따라다니는 국을 따돌리기 위해 험한 산으로 올라갔는데 국은 험한 산을 아랑곳하지 않고 수를 쫓아 올라갔다. 한참을 올라가던 국은 넘어지면서 미끄러지다가 겨우 절벽에 매달리게 되었다. 깜짝 놀란 수는 국을 구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힘이 빠진 국은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수는 국 죽음에 비통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고 자신이 국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결국 죽게 했다는 마음에 자신도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생을 다하게 됩니다. 얼마 후 둘의 무덤에 탐스러운 꽃이 피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름을 따 수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수국 속에 숨겨진 비밀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수국의 생태적 특성과 숨어있는 비밀을 알아보았고 수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전해 내려오는 꽃들의 전설이나 설화에는 공통점이 숨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꽃의 이야기에는 항상 주인공이 죽어 꽃으로 태어나는 슬픈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수국에도 어김없이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